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징계 찬성 53.8% 반대 17.7%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 네. 자, 여기 헤드라인만 보시면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징계받고 정계에서 퇴출돼야 될 형편없는 정치인으로 보일 겁니다. 이거 보고 여러분 다른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표를 보시면 이준석 대표는 정계 은퇴해야죠. 뭘 더 할 게 있습니까? 자, 밑에 경찰 수사에 따라 징계를 하든지 말든지 결정해야 된다는 25.6%입니다. 사실은 주목을 여기에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하고 방송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징계를 하는 거는 징계위원회에서 사실 여부를 판단할 그런 수사력이 없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사람이 합니다. 잘 모르겠다고 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적극적으로 이준석 당대표를 윤리에서 징계해서 당대표에서 끌어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53.8%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46.2%입니다. 반대, 경찰 수사에 따라야 돼요. 이건 같은 얘기죠. 윤리위에서 징계하지 말란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러나 헤드라인은 이렇게 다뤄놨습니다. 내가 만일에 조선일보 기자였다면 이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맨 앞면에 남아있는 앞에 것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코로나 방송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론조사는 비키니와 같다. 이거는 여론조사의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비키니와 같다. 이건 여성 비하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릴 거는 가리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를만 갖고 얘기를 할 테니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여론조사는 뉴스토마토하고 미디어토마토에서 선거 및 사회 현안에 대한 42차 정기 여론조사 6월 5주차 때 조사 연구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만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 ARS를 했습니다. 표본 추출은 7,700개 국번별로 000부터 999까지 무작위 생성해서 추출을 했고 유효 표본, 여러 명의 여론조사를 했지만 유효 표본을 1,030명이다. 1,030명이 안 되면 여론조사로서 인정을 못 받고 맨 밑에 하단에 표시되어 있다시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숫자가 적다 안 맞다 이런 거 흠잡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아주 합리적으로 제대로 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95% 신뢰 수준의 허용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일반적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사기간은 6월 28일부터 29일 이틀 동안 했고 수행기간은 미디어토마토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의견이 가중치가 일반적으로 몰려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22년 5월 말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성, 연령, 권역별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를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만 조사한 게 아니고요. 주조사는 선거 및 사회 현안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를 당연히 물어봤고 본인의 정치 성향,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사회에서 52시간 근무를 주 52시간을 묶을 거냐, 월별로 묶을 거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6개월 정도 묶어서 기업에 유대를 줄 거냐 하는 것에 대한 52시간 근무제 개편에 대한 문제도 물어봤고요. 네 번째 질문이 이준석 윤리위에 해분되어 있는데 그 윤리위 처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서해 공무원 피살에 대해서 월북을서를 믿는 사람이냐, 사고로 떨어졌는데 북한에서 사살을 한 것이냐는 현 정부의 조사 결과를 믿는 거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한 의견,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선출에 대한 질문 7가지, 그러니까 토탈 7가지 여론조사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하게 바이어스, 편향된 시선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다 스크린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질문 내용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응답자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숫자는 대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 1030명을 조사했는데 남자 52%, 여자 47%. 예. 그래서 뭐 대충 5대5 정도 되고요.
연령별로 보면 18세부터 29세, 20대를 통쳐서 16%, 30대 13%, 40대 18%, 50대 21%, 60대 이상 31%인 거,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포함한 거니까 대개 한10% 정도 반영됐다. 연령대별로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만 특별하게 더 많이 여론조사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고령화이기 때문에 좀 이제 높아 보이지만 60대, 70대, 80대까지 계산하면 한 10%씩 각각 연령대에서 추출했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서울하고 수도권이 50%가 좀 넘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50%. 뭐 인구 비례를 맞춰놓은 거죠. 대전, 충청, 전라도, 광주, 대구, 경북, 부산, 부울경 15%. 인구 비율로 대충 맞춰서 잘 응답자를 가중치까지 계산해서 배분이 된 겁니다. 네. 자, 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대별로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예, 평균 53%였는데 전체 여성이 56% 조금 높고요. 네. 징계 찬성을 한 사람의 40대와 50대가 66%, 59%입니다. 네. 징계를 반대하거나 경찰 수사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이거를 분리해 놓은 거죠. 바로 징계를 반대한다는 분은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 세력일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예, 대개는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요 스탠스일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40대, 50대가 열렬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60%, 67, 66%, 59.4%. 대통령 선거 결과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20대 보세요. 52.6%가 징계 유보 내지 반대입니다. 30대도 한5% 정도가 징계 유보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60대 이상은 52%가 징계 반대입니다. 예. 네. 무슨 의미예요? 지난번 대선하고 구도가 똑같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겁니다. 정치 성향을 보면, 본인의 정치 성향을 보면, 진보는 67.2%가 찬성을 해서 징계하라고. 난리가 났죠? 예. 속된 말로 좌파는 이준석이 내쫓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좌파들이 뭔가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준석이를 털어내야 좌파가 자기들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판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수는 보세요. 55%가 반대입니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보수는 23.9% 무조건 반대하지만 합리적인 보수는 뭐라 그럽니까? 결과 보고 얘기하자고. 진 죄가 있으면 처벌하고 그때 가서 바꾸자는 얘기 아닙니까? 어찌됐든 지금 당장 윤리위에서 경찰 수사도 보지 않고 징계 여부를 운운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얘기는 징계 자체를 반대하는 게 보수의 55%입니다. 아닌가요? 51.9%인가요? 빼니까. 예. 중도도 보면 반반입니다. 보수, 결과 보고 하자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3.8%의 주 구성원은 누굽니까? 네, 진보 세력입니다. 그냥 얘기하면 좌파죠. 네. 지지 정당을 보면 더 재밌습니다. 지지 정당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물경 70%가 이준석 징계를 찬성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보시면 징계 찬성이 38%입니다. 징계를 반대하거나 징계는 나중에 수사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고 하는 사람이 50%가 훨씬 넘습니다. 58%는 국민의힘에서는 징계 지금 당장 윤리위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당에서도 보면 징계 찬성하는 게 61.5%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자기 당 국회의원이나 자기 당 시장이 성추문 사태가 명백하게 벌어졌을 때 과연 69%가 처벌하자 그랬습니까? 내로남불이 따로 없습니다. 자,
더 재밌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좌파는 징계를 찬성하는 거고요. 네. 합리적인 우파는 두고 보자거나 징계를 반대하는 겁니다. 네. 자, 더 재밌는 거 한번 보세요. 서해 공무원 피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던 자짓 월북을 믿는 사람들은 70%가 찬성을 합니다. 이준석 내쫓아라. 월북 조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57%가 야, 징계하지 말고 기다려라. 네. 재밌지 않습니까? 밑에 보시면 더 재밌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로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준석 대표 내쫓아야 된다가 68%입니다. 네. 도전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0%가 이상이 반대합니다. 뭘더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내가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자, 이재명 당대표 선출에 아주 많은 기대를 한다를 얘기한 사람들은 70%가 이준석이 내쫓아라예요. 네. 이재명 당대표 선출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50%가 반대합니다. 네. 이건 제가 찾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예, 그냥 이런 데이터를 보고도, 이준석이가 나쁜 사람이니 성상납을 받았든 안 받았든 어찌됐든 막아야 된다. 이게 찬성한다는 게 당대표 내로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 53%, 53.8%라는 숫자는 40대, 50대 열렬한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과 열렬한 좌파 세력과 열렬한 민주당, 정의당 지지 세력과 52시간 근무를 반대해서 노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서해 공무원 피살됐었던 그분이 자진 월북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되거나 되기를 바란다고 사는 사람이 70%입니다. 이게 국민 여론입니까? 이걸 국민 여론이라고 믿고 그에 따라서 깨춤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